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오 여러분. 오늘은 오징어 드로퍼 타워를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드로퍼를 하면서 오비도 해야 하는 게임이에요. 자, 그럼 플레이해 볼까요? 근데 깔리면 오징어가 되죠. 네, 맞아요. 어, 뭐야 이, 뭐야? 아, 몰라요. 잠깐, 가운데 일단 가운데 파란색. 자, 여기서 스타트면 스타트. 스타트. 자, 깔리면 위에서 천정대로 저기에 깔리면 오징어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어디야, 뭐야, 어디야, 뭐야, 어디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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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 여기다, 어디, 여기다, 어디, 여기다. 아니 어디야, 저기요, 저기 반대쪽. 어, 나 껴주세요. 오케이. 아니 어디 갔지? 아, 이쪽으로 가야 돼. 아, 아, 진짜. 아예 반대로 가야 돼. 아, 이렇게 멀게 해놓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아, 밑에서 떨어지고 있어. 자, 중간으로 통과가. 야야, 시간 좀 봐. 나 갔어. 나 갔어. 어, 어리다. 자, 아빠는 졌어. 깔렸고요. 과연 아련은 통과할 수 있을지요.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왜 돌아가. 아, 자, 밑. 자, 아련 미치. 돌아가서 과연. 아, 위에 살았어. 어, 아, 어. 화장실. 자, 이제 이게 화장실 변기에 빠지는 건가요? 변기에 빠져. 아, 나 나는 저렇게 변기에 빠져서 굳이 승리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회비자가 하는 말이죠. 아, 죄송합니다. 아, 뭐죠? 왜 제가 키가 크죠? 어, 여기군요. 아, 그렇죠. 네. 어, 이번에 난이도가 4예요. 자, 이번에는 허니 팩토리. 자, 꿀공장인데 난이도가 4인데요. 저기에요. 저희가 바로 허니 팩토리인데. 와, 정말 어지럽게 생겼네요. 네, 이게 헷갈려. 자, 일단 스타트는 여기입니다. 허니 팩토리. 자, 이제 꿀공장은 과연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았죠. 근데 잠시만요. 스타트! 잠시만 할 시간 없습니다. 가,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가야지. 이거.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점프가 또. 오케이. 잘못하면 터지지.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오케이. 오, 야야야. 오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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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일단 야, 왔어. 야, 오, 야, 어디로 야, 가야 되는지 되는 거지?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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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나. 잠깐만, 이쪽으로 가면 되고요. 여기서. 오, 좋았어. 오케이. 자, 이쪽이래요. 오케이. 아련 어디 갔는지 앞에서 전혀 안 보이네. 어, 여기 이거 뭐지? 뭐 프레치? 아! 어, 뭐죠? 아빠 깔렸어. 야, 너밖에 안 남았어, 아련. 오, 안 돼! 난 돌리고 싶지 않아. 근데 한참 남았네? 오케이, 가자. 아련아, 과연 살 수 있을지. 일단 지금 천정이 아직 무너지고 있진 않고 모두 학살이. 어, 뭐야 미친. 어디서? 학살이 당할 당했는데요. 과연 그 위에. 아, 여기다! 오! 너만 살았어. 바로 이게 바로 MVP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 대박. 아, 너무 좋고요. 제가 얘 아빠예요. 자랑스럽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입니다. 어, 자, 뭐야. 자, 이 다음은 랜덤 맵이고요. 오, 뭐야. 근데 난이도가 없어. 뭐? 저 뭐야, 난이도가 없는 맵이야. 게다가 완전 쉬워 보여. 색깔은 오징어 게임인데. 어. 어, 날. 어, 빨라졌어, 몸이. 어, 좋아. 자, 난이도가 없다는 이 게임은 과연 어떤 난이도인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난이도가 없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여기 가자! 그때.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이래서 난이도가 없네요. 가자! 완전 잘했잖아. 아니, 밑에서 겁나 빠르게 내려. 아, 됐어요. 살았어. 와, 이번엔 많이 친구들 많이 살았습니다. 배치웍 댁! 저도 배치웍 댁을 냈습니다. 나이스. 이쪽으로 가면 떨어지면 그냥 터지는 건가요? 어, 몰라요. 와! 어. 왜 저러는 걸까? 어, 근데 바로 살아나는데 풍경이 되게 좋아요. 네, 추천드립니다. 어, 네. 와! 오! 이분이 뭐야? 와! 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집트 짱 좋아요. 어. 뭐 어디 가운데. 가운데. 과연 이집트는 얼마나 어려운 관문일지. 아, 이거 뭐죠? 뭐가 뭐죠? 이쪽으로 가라는 건가? 이쪽 가운데. 자! 오케이, 가자. 화살표. 화살표. 자, 이집트 안에 비밀은 가면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거 아닌데, 아리야. 이쪽. 아, 미친 뭐! 자, 안 돼! 자, 아리야 완전 길을 잘못 들었죠? 자, 아리야. 짠, 괜찮아요. 전 이미 내려왔으니까요. 털릴 것 같은데 이쪽 올라가서 이쪽 맞나요, 근데? 안 털려요, 여러분. 친구들은 한참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아니면 되게 당황스럽죠? 맞습니다. 오케이.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그거니까요. 네, 점프맵에서는 뭔가 닿으면 털릴 수가 있어요. 항상 의심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심. 특히 이집트. 네, 이집트 피라미드에서는. 네, 여긴 의심하시고. 아빠 안녕하세요. 너 언제 들어왔어? 방금요. 자, 의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심 의조. 의조. 자, 하고요. 이쪽이고요. 자, 없는 실력 뽐내다가 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아, 나이스. 자, 좋았어. 거의 나왔어. 거의 나왔어. 저도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아, 이거 별거 아니네요. 자, 이제. 네. 아! 저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까불다가 털립니다. 저걸 까털이라고 하죠. 까털. 자, 아리랑 방송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까털.
아래는 항상 자다가 마지막에 까불었어요. 까털. 자. 안 까불었어요. 자 일단 아빠는 지금 거기 온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게 아니 마지막. 아빠랑 친구 두 명 남았어. 어 이게 라스트인가요? 아 자 아빠의 엄청난 실력 엄실. 자. 네 아빠 5초 네. 뒤에 털입니다. 아닙니다. 자 이제 거기다 왔기 때문에 위에 아직 괜찮죠. 2, 괜찮고요. 3, 괜찮고요. 4, 자. 오, 이 모든 황금은 다 제 겁니다. 아, 땡큐 베리. 감사. 아빠! 왜? 저기 이스터에그 같은 거 있었는데. 아, 됐어요. 아. 안 속아요. 아, 있었네 진짜로. 자, 이번엔 아빠가 실력을 발휘했네요. 아사르비아 콜롬비아. 괜찮아. 잘 고쳐 삼자. 오케이. 어, 괜찮아요, 여러분. 어, 다음 맵은 포트레스. 어. 포트레스. 성인데요. 지금 우와. 일단 난이도가 별 4개입니다. 와, 대박이네. 와! 자 이거 엄청 어려울 것 같죠? 자 별 4개 이쪽에서 여기 스타트 일단 어? 과연 이번엔 누가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가자! 미리미리 궁금하네요. 렛츠고! 자 렛츠고! 가자. 이 물에 걸리면 털릴 것 같죠? 물털? 그러니까. 어 이쪽 아니니 얘들아? 나 일로 왜 왔지? 쫄아! 네 이게 실력 차이죠. 자, 대체 어디 가신 거죠? 괜히 딴 데로 갔다가 지름길을 찾으러 갔다가 털렸고요. 자 자 아련은 과연 쏟아지는 지붕을 피해 살 수 있을지 지금 오케이 다음 판까지는 왔어요 지금 아련 현재 어 이게 가가가가가가 오니 자 아직 지붕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아니 무너지고 있는데? 아니 괜찮아요 아직까지 뭐 여유가 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아련은 어디 올라가니? 오케이 지붕 아직 괜찮아요. 아니야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절면 완전 털려요 완털. 어디야? 아 이거 지금 이제 지붕이 아직 안 보이네. 왜 안 보여? 최선을 다해서 내려. 빨리 올라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가자! 아! 아깝습니다. 보낼 수 있었는데 아하. 야로 수준 차이죠 여러분. 아 네 축하 드리고요. 아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이게 난이도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높네요. 어 이번에는 Heaven to Hell.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아, 이거는 그러게요. 지금 난이도가 3개입니다. 와 중간에 뼈다구도 있고요. 대박이네요. 여기는 너무 예쁘다. 여기 천국입니다. 일단 천국에서 스타트할게요. 저 계속 여기에 있고 싶어요. 저도 여기 있고 싶은데 그거는 이 천국 곧 있으면 네 털리겠죠. 네 일단 구름이 올라왔어요. 자 구름이 여기군요. 오케이 일단 내려왔어요. 자 이제 도로를 지날 때 조심해야 되는데 괜찮네요. 오케이 차가 안 지나가요. 이러면 가자. 이번은 뭐야? 좀 쉬운 것 같아. 여기는 야 징그러워. 야 뭐야? 여긴 지옥입니다. 자 지옥을 지나서 그 다음은 뭐죠 이거? 가자, 나이스. 아니 어디 갔어? 와 여기 사신들이 넘쳐나고 악마들이 있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와 어디야? 우와 나이스. 여기는 그래도 좀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네. 난이도가 무난한데. 하지만 바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아빠 털리나요? 아니요. 고민 받았습니다. 아빠 레벨업. 레벨업? 아사르비아 콜롬비아 아빠 3렙 됐습니다. 오 마이 갓. 너 맨 랩이니? 저요? 네. 저 5렙이요. 자 다음 판은 지금 게스트하우스인데 네. 여긴 난이도가 별 하나입니다. 뭐야 겁나 쉬운 건가?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생겼어요. 겁나 쉬운 것 같은데요? 게스트하우스 자 일단 근데 집이 뻥 뚫렸는데 아빠? 이거 집이 털린 건가요? 미쳤네요. 뻑 뚫렸어요. 자, 3초, 2초, 1초 빵. 가자. 자, 게스트하우스에 구멍을 쳐야 됩니다. 구멍. 여기. 구멍이 어디죠? 아, 이쪽 구멍에. 여기. 자, 바닥에 뚫린 게스트하우스를 지나서 이번에 어디로 가는 거죠? 여기는 주방에 뚫렸나요? 저기요. 네, 주방이 뚫렸고요. 자, 주방이 뚫린 다음에 여기 방. 자, 방이 뚫렸고요. 침대. 그다음은 와, 다시 나왔어. 자, 반대쪽으로 이쪽이 탈출 성공. 그 다음은 놀이터네요. 게스트하우스 놀이터의 지하로 네 탈출입니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별 하나는 좀 그렇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오케이. 제가 좀 약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래 어딨나요? 저 여기 있는데요. 아 거기서 그죠. 네 경치가 좋네요. 저 다음 레벨은 초콜릿 랜드. 와! 초콜릿 랜드인데 일단 여기 디피컬티가 난이도가 별 3개. 아 초콜릿 랜드라. 아는 어떤 초콜릿을 좋아하죠? 저요? 저는 그 크런키. 저희 지금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좋아요. 이거 초콜릿 먹고 빨라진 거예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좀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점프면 하나 털릴 수 있어요 지금처럼. 오케이. 방금 전에 지금 털렸죠? 오케이. 나 빨라. 어디로 가야 되죠? 오케이. 이거 오야. 뭐야.
엄청 빨리 내려와, 아랴! 뭐야? 와! 탈출 성공! 야, 이렇게 빨리 내려오면 어떻게 살아? 어, 아랴랑 하나, 둘, 삼, 넷, 내 친구가 살아남, 야. 하나, 둘, 삼, 넷이요? 대단한데, 여기 이렇게 빠른데 살아날 수 있다니. 자,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맵은 캔디 카오스. 어, 캔디. 네, 캔디 혼돈? 네, 캔디의 혼돈인데. 근데 별로 혼돈 같지 않은데요? 네, 혼돈 같지 않은데 이게 지금 난이도가 세 개예요. 별 세 개. 왜 별? 우와, 뭐야? 스프링클. 자, 왜 별 세 개지? 여기 캔디가 아니고 거기 쓰레기인데요. 이거 M&M즈 아닌가요? M&M즈가 상태가 되게 안 좋아. 바닷가. SM즈? 이거 이상합니다. 캔디가 거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먹으면 배탈 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배탈 가겠네. 아, 뭐야? 이게 안 된다고? 자, 아래 털렸죠? 자, 여러분. 여러분 까치지 마세요. 네, 항상 완전 까털이라고. 네, 까불다 까털이죠, 까털. 자. 아, 진짜. 자, 아빠 거의 선두권인 것 같죠? 네. 아, 네, 아빠한테 지다니. 자, 엄청난 실력. 아래는 까털되고 아빠는 여기서 이쪽 아니니? 아, 아니고요. 네. 아, 뭐예요, 저거? 죄송합니다. 이쪽은 아니었습니다. 이쪽 아직 뒤부 괜찮아요. 자, 괜찮습니다. 별로.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 위에요. 아, 위로? 오케이. 위로 올라가죠. 뭐. 아, 아, 뭐 하세요? 아, 괜찮아요. 아, 뭐 하세요? 괜찮아요. 안 털려요. 안전합니다. 안 털려요. 여기는 안 털려요. 예. 그렇게 여유롭게 가시다가 털립니다. 지금 내려오고 저기, 저기, 저기 잠깐만요. 저기 위에 저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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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아, 여기 저기. 아니, 저기 저기. 자. 아, 막 거의 다 왔는데. 나 다 왔는데. 아, 진짜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다음 반 가볼까요? 자, 다음 맵은요. 다음 맵은요? 파고다 레이저 미로. 파고다 레이저 미로? 이거 완전 미로인 것 같아요. 근데 팁 난이도는 2밖에 안 되네요? 네, 2밖에 안 됩니다. 뭐 이 정도쯤에. 와, 파고다 레이저 무슨 닌자니까? 자, 파고다 저 종로 쪽에 파고다 공원이 있는데 서울에. 뭐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게 어딘지 모릅니다. 자, 여기 이쪽이죠? 아닌데? 이쪽. 아, 이 파고다 레이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기 뛰어넘지 못합니다.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걸어서 가야 돼요. 이건 아~ 길을 잘못되면 엄청 어지러울 것 같다는 느낌이 진하게 듭니다. 아, 이게 파고다 레이저구나. 아, 이게 파고다 레이저군요. 네, 네, 일단 파고다 레이저. 저는 코를... 일단 파고다 레이저고 파고나고 나버리고 일단 네, 빨리 탈출합시다. 일단 살아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파고다인지 코를 파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빨리. 아, 더러워요. 죄송하고요. 지금. 아, 더러워. 그 길이 맞니? 아, 네. 네, 맞습니다. 맞고요. 자, 이쪽으로. 자, 일단은 저의 길은 항상 옳습니다. 그, 거기 맞니? 네. 이상한데? 아, 맞습니다. 맞고요. 자, 일단은 아주 잘 맞고 있습니다. 겁나 길어. 이거 아, 괜찮아요. 또 위에 아, 한참 남았네요. 네, 오징어 기계가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아, 오케이, 땡큐.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자, 오! 이번 맵은 어우, 난이도 별 4개입니다. 와, 좀 네, 도시의 혼돈인데요. 와, 좀 답답해 보이네요. 네, 도시가 난리가 난 것 같죠, 여러분? 가자. 자, 도시가 난리가 났는데 이쪽이냐? 네. 아니, 옆입니다. 옆입니다, 여러분. 거기 괜히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랑 내려가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 예. 일단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 내려왔는데. 뭐. 이 도시의 과연 혼돈은 무엇일까? 카오스. 혼돈의 카오스. 자, 이쪽인가요? 오케이, 오케이. 아빠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서두르다 털릴 수 있겠죠, 서돌. 아니요, 저는 서두르겠습니다. 아니요, 아, 저다. 아, 서둘러야 돼. 아! 겁나 빨리 내려와. 아래가. 자, 여러분 서두르세요. 서둘러야 됩니다, 이거. 서두르. 와. 겁나 빨리 내려옵니다, 이거. 이것이 바로 그 혼돈. 자, 아련 일단 서두 그룹이죠. 서두 그룹이고 아직까지 아련 쪽에 지금... 아, 아래가 길을 아, 네, 그래도 찾았고요, 다시. 어, 뭐야? 자, 이제 도시에 지금 용암이 흘러넘치고 있고요, 지금. 와, 대사. 어깼어. 대박. 별 4개였는데. 아, 너무 좋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려랑. 여러분, 오늘은 드로퍼 타워를 플레이해 보았네요. 이거 빠르게 내려가면서도 타워도 해야 하는 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플레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영상의 마음에 드셨다면 아려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RR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